안녕하세요. 이민영 양력 10월생들 운세 말띠를 말하는 거예요. 강월성 일일당입니다. 참 좋은 인연입니다. 019-2290-3023입니다. 자, 54년생이 정말 어제까지 다 남들한테 뺏겼어요. 예를 들어서 뭘 뺏겼냐면, 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, 뭐라 그래야 되죠? 무슨, 뭐, 공사에 뭐를 따려고 뭐 한다 그래야 되죠?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? 용사형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? 내가 뭐 입찰이라고 그래야 되지. 경매? 경매 입찰. 뭐 그런 쪽 분들이나, 또 그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, 뭐 증권가에 종사한 분들, 뭐 그런 쪽에 종사한 분들은 정말 나한테 손에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계속 나를 약올리듯이 그렇게 했었을 거야. 근데 10월달은 그게 정말 내가 이게 잡혀요. 지금까지 나는 피라미드만 잡았는데 딱 10월달에 난 내가 그래 한번 떠보자. 근데 10월달에 진짜 승을 잡습니다. 한번 잡아보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그 다음에 66년생 고집이 좀 세죠. 고집도 세고 자기 그 체면에 자기가 빠져있는 그런 달이 좀 될 거고, 이분들은 왜 입으로만 사는지는 모르겠어.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. 그리고 왜 나무 뒤에서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 내가 분명히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앞에 나서도 되거든요. 근데 왜 자꾸 나무 콩 그 곰물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까. 좀 안타까워요.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떡 먹으세요. 콩가루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. 그거 기다리다가 왜 이 말을 하냐면, 좀 서운하게 들지 모르지만 콩가루 안 떨어져요. 콩가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. 그러면 그 바구리만 갖고 있을 거예요? 그건 아니잖아요. 떡 본인이 만드세요. 왜?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화이팅 하세요. 그 다음에 78년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정말로 내가 어렵게 돈을 벌었어요. 정말 먹을 거 안 먹을 거, 정말 또 입을 거 안 입을 거, 정말 다 아껴가면서 고생고생 해가지고, 나 이제 이 정도면, 내가 그래도 큰 돈은 모으진 않았지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한테 돈을 꾸울 정도는 아니다. 남들한테 돈을 안 꾸면 되는 거잖아요. 훗날에 내가 노후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원 걱정만, 사람들이 병원비만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어디다 투자를 하면 10배를 불러준다더라, 100배를 불러준다더라. 거기에 유혹에 한 방에 갔다가 그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정말 싹 쓸어가는 달이 됩니다. 응? 그러니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고, 10월달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분들은 조심했었으면 좋겠어요. 내 후년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을 뿔로 들었다가는 정말로 술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. 조심하십시오. 그 다음에 90년생 참 이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한 3-4년 전이 내가 진짜 목에 이렇게 누가 나를 목 졸린 것처럼 힘이 들었을 거예요.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말 누가 나를 목 졸린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들었을 거야. 직장 가면 직장, 집에 가면 집에, 예를 들어서 밖에 가면 밖에, 되게 힘이 들었을 거야. 근데 내가 이제 10월달부터는 내가 어느 누구한테 너 한번 이거 해봐, 누가 딱 줬을 때는 전 못해요.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지 마시고 저 한번 해볼 거예요. 당당하게 무식하게. 그러면 아마 나 할 수 있네? 나 할 수 있었구나. 나 왜 그걸 몰랐지? 아마 그런 달에 해에 내 자신이 나를, 우리 자아발전이라 그러지, 또 나를 새롭게 나 자신에게 나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, 그러면 아마 발견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난 한번 해보라고 싶습니다. 나도 할 수 있구나. 자신감이 충만히 생기는 달이 되면서 앞으로 쭉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